소망은 나 그대에게 한 번만 헤매이고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 세상 여나가 모든 것을 잃었네. 무언지 금해지고 쉴 곳 없어 헤쳐도 사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때로 많은 비판을 받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한마디로 말해서 싸잡아서 교회를 이미지를 나쁘게 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는 비판받는 교회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다수 교회들은 건강합니다. 세상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부각을 시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도를 여러분 하지 않아도 목사님들은 밤마다 산으로 아니면 또 서재에서 아니면 성전에서 그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평생이 땅 떠날 때까지 교회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하면 이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자녀를 둔 모든 분들은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항상 자녀 기도를 합니다. 잘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기도를 금식기도 21일 아니라 40일 금식을 하고 또 해도 주시는 분은,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때를 써도 안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복은 달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했습니다. 실패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성경이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말씀이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시는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하는데 세상 소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구약은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신약은 100년 걸렸습니다. 합해서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최장기간 동안 기록된 책은 성경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1600년 동안 기록되었습니다. 몇 사람이 기록했습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33명에서 34명이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동시대 인물이 아닙니다. 1600년 동안 기간에 걸쳐서 각 시대별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끝까지 성경 66권을 쥐어짜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실까요? 오늘 성경이 말씀 전하고 이제 성경을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입니다. 사모하십시오. 무엇을 사모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세요.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반드시 성경 강좌기를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천지창조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국 지옥에 있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갈라디아 6장
6절에 신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따라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주의 종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십시오. 갈등하지 마세요. 주의 종과 갈등하게 되면 모든 게 다 부서집니다. 주의 종 관계가 틀어지면 은혜 생활은 포기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도 전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가 평소에 불신하는 분, 평소에 내가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 내 머릿속의 이미지가 항상 전하는 저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항상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도 모든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항상 가까운 분, 항상 서로가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분, 늘 믿음 안에서 서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분, 이분이 전하는 똑같은 한 말씀은 내게 폭포처럼 은혜가 쏟아집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은 성도와 주의 종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구찬 이야기를 우리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만 신구약에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갔던 이 40년 광야, 모세는 광야 시작에서 광야 끝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만 이 모세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가리켜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광야를 가리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적으로 옮기면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말렉이라는 적군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모세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출애굽기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과 싸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가 교회라고 했다면 교회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뭘 하려고 올라갔을까요? 산 위에 올라갔을 때 1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니라. 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팔이 피곤해졌습니다. 피곤했을 때에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 옆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론이라는 사람과 훌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는지라 해가 지도록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로 이어서 13절부터 이상한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계속해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기고 하더니 계속해서 이 내용이 되풀이되더니 아론 훌이 팔 붙들어 올리는 순간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1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말렉을 이기니라.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보세요. 홍해바다 가르신 하룻밤새 가르신 사건과 아말렉 사람 얼마 되지 않는 것 이긴 사건과 어느 사건이 더 클까요? 저는 홍해바다 사건이라고 봅니다. 바다를 갈라낸다는 건 이건 상상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르신 사건은 책에 기록하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말렉 사건에서만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우라 그리고 들리라 네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책에 기록은 무슨 말씀입니까? 역사에 남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기념하게 하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워라 잠시라도 너는 방심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그리고 들리라 사방에다가 알리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아말렉 전쟁 간단하게 기록된 이 사건 만나를 내리신 사건 반석 쪼개신 사건 불기둥 구름기둥 세우신 사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친히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외워라 들리라 말씀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기고 났더니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외워라 들리라 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언제 이 사건이 있고 난 후부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배후에 배경에 무엇이 있나요? 모세를 중심으로 아론과 훌이 하나가 되어서 팔 붙들어 올린 것도 책에 기록됩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아론 훌은 누구냐면 바로 광야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모세는 주의 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교회라고 말했다면 모세는 오늘날 광야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이 몇 명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게 되면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를 계산할 때입니다. 그 근거는 민수기 1장과 2장에 근거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만 전쟁터에 내버립니다. 장정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모세는 광야교회 장정 60만 명의 대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할 때 모세의 목회가 피곤할 때 팔 붙들어 주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무리 그 교회에 많아도 목사님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사람이 연합하고 주의 종을 가운데서 연합해서 팔 붙들어 올릴 때 따르세요. 민족이 살고 이스라엘 민족 삽니다. 그리고 따르세요. 내 가정이 살고 크게 하세요. 주의 종이 살고 내가 살더라. 모세 붙들어 올리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 멸망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 같이 망해.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가족들이 하나가 안 되고 흩어질 때에 반드시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사실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서 중직자들이 팔붙들 올린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시고 이것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기념하게 해라. 그리고 외워라. 들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종과 관계가 오늘 시간 혹시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다면 치유되십시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13장 30절과 33절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모세 40년 광야 사역 가운데 이 사람들은 장정이 60만 명이었었는데도 모세는 단 몇 명이 모세를 결정적으로 도와줘서 그가 마지막 40년을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었느냐면 네 사람입니다. 크게 나눈. 오늘 여기 아론 훌, 요수와 갈렙이에요. 여기 갈렙이라는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이 갈렙 모습을 잠깐 보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이렇게 기록됩니다. 가장 큰 지도자, 민족의 지도자 모세 앞에 갈렙이 가로막고 섰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12명 정탐꾼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는데 12명 가운데서 백성들 앞에서 10명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우리가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있습니다. 곤충 같은 인생, 벌레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한 말을 합니다. 다 죽었다 우리. 그곳에는 안악이라는 그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린 들어가면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완전히 긍정과 부정의 하늘과 땅 차이만큼 그들 믿음은 다릅니다. 이 사람은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갈렙이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느냐 하면 혼자 서 있습니다. 이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따라하세요. 온 회중이 손에 돌을 들고 그들을 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갈렙이 왜 모세 앞에 가로막고 섰느냐면 온 회중이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돌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양손에 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구를 치려고? 당연히 모세를 치려고 하는 이 광경을 본 갈렙은 모세 앞에 가로막는 것은 인간 방패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맞는 것 자신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 지켜주는 사람은 60만 명 가운데 갈렙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훗날에 하나님은 이 갈렙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웅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그리고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 훌이란 두 사람이 모세 팔 붙들어 올렸는데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대충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뭐 모세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얼마나 눈여겨보셨는지 출애굽기 17장이 있고 난 후에 출애굽기 28장에 옵니다. 약 10장 정도가 지나갑니다.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께 어떤 형태든 목회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을 항상 붙들어주는 그런 동력자가 되시면 오늘 제가 소개한 분명한 이 시대에도 이런 분이 이 시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떤 것일까요? 아론 훌이 모세 팔 붙들어 올렸는데 아론은 귀신 쫓아낸 적 없습니다. 설교한 적 없습니다. 능력 행한 적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17장과 28장 사이에는 아론의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모세 팔 붙들어 준 것밖에 없어요. 끌어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는 주의 종 팔 끌어내리는 시대예요.
달려가는 목사님 발 걸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인류 역사에 최초로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아론의 머리가 좋았다는 기록 없어요. 외모에 전혀 언급 없습니다. 어떤 IQ를 보고 인물을 보고 이 사람 능력 보고 전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주의 종 팔 붙들어 준 것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세우시는데 이 아론 집안은 당대의 제사장이 되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무려 몇 년 세월이 걸렸냐면 약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있었던 모세 시대에서 약 1500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을 때 누가복음 1장 5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6개월 먼저 태어난 한 사람이 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제사장 사가랴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아론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1500년 동안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은 최고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이 집안에서 태어난 다식은 무조건하고 그 남자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집이 이런 예수님 명문 가문이 되려면 교회 생활은 항상 주의 종과 화평하십시오. 목사님과 내 관계는 어떤 관계냐? 믿음 관계, 은혜 관계, 감사 관계, 구원 관계예요. 그런데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헐뜯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서로 세워주고 보듬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의 사역은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됩니까? 여러분 가정에 혹 형제 가운데 아니면 내 친척 가운데 또 내 자녀가 목사님인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전도사도 있을 것이고 주의 좋은 길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친척이요, 내 형제요, 내 자식인데 혈육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성경 강조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 히브리 사람의 혈통을 가진 사람은 나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대한 노예 시장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 노예들이 잡혀왔고 팔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할 때 수많은 성경 강조합니다. 수많은 잡족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 인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괴감이 있냐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늘 불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꾸 사람을 선동을 시킵니다. 모세가 볼 때는 그들은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모세가 여자가 탐이 나서 구수라는 이 구수는 이디오피아를 말합니다. 흑인입니다. 이 여자를 순수한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소수인종입니다. 이 산 사람을 의도적으로 아내를 취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저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열등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것을 품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선동하지 못하게 하고 민족을 잘 이끌고 가기 위한 모세의 생각이었는데
여기에서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그 누나가 누구예요? 미리암. 그 형이 누구예요? 아론. 그런데 본래는 남자 이름을 앞세워야 되는데 여자 이름 미리암이 앞에 나옵니다. 이 사실은 뭐냐면 그것을 선동한 사람, 주동한 자가 누구냐? 미리암이에요. 모세를 비방하셨습니다. 모세를 비난해요. 삼남매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모세가 태어나서 석 달을 채우지 못하고 어머니가 갈상자에 담아서 날강에 떠내려 보낼 때에 그 뒤를 따라오던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가 바로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었습니다. 이 미리암은 바로 공주에게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한 사람이에요. 생명이 은인입니다. 그런데 동생 모세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비난을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그리고 모세를 불러냅니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삼남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모세지만 육신적으로는 동생입니다. 누나 위치에서 볼 때는 모세가 주의 종이기 전에 자신의 동생이기 때문에 그걸 지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방했습니다. 헐떴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다가 나오라 그러시더니 아론 미리암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넌 누구냐? 내 종을 비방하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성경 말씀이 보게 되면 민수기 12장 9절에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버립니다. 나병이 왜 걸렸습니까? 주의 종 비방하다가 내 동생이니까 하나님 그것 안 보세요. 내가 세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성도 관계는 지켜야 될 예절이 있고요. 예의가 있고요. 룰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또 가면 어떤 내용이 또 소개되고 있냐면 바로 이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기록됩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과 10절과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기 16장 1절에 보게 되면 당을 지었습니다. 이 당을 지은 사람들이 누가 지었느냐면 민수기 16장 2절에 보면 지휘관 250명이 성경 가문자입니다.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를 치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광야, 모세가 갔던 이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한다면 강조합니다. 광야교회라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그는 광야교회 또한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을 지어서 지휘관 250명, 교회 문제는 말이죠.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회 직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소위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반드시 문제 일으킵니다. 지금 여기에 모세 치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지휘관들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반드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공통적인 한국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 자리에 넘문다는 거예요. 주의 종 자리에 자꾸 간섭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참 무서운 내용인데 성경 기록된 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모세를 대적했던 이 사람들 가운데 성경 강조합니다. 땅바닥이 갈라져서 산채로 빠져버립니다. 여기에서 땅바닥이 갈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빌딩을 100층 이상 지은 고층 빌딩이라 할지라도 땅 갈라지면요 무너져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모세와 같은 이런 자리에 내가 서 있다면 대적하는 자에 서 있으면 그 땅 갈라져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다 갈라져버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되십시오. 성도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내용입니다. 성도를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너무 제게는 목회의 생명 같은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분을 뵈면 저분이 맡고 있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분이 서 있는 그 위치는 담임 목사가 신경 안 써도 목사 이상으로 잘해요. 그럴 땐 든든한 거예요. 반면에 구역장은 똑같은 구역장인데 이상하게 구역 씻고 자꾸 줄어지는 구역이 있고 구역이 자꾸 늘어나는 구역이 있습니다. 줄어지는 구역은 어떤 구역이냐면 구역 씻고 맡겨놓으면 자꾸 잃어버려요. 관심을 안 두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구역 씻고 또 채워주세요 그래요. 거기는 맡길 수가 없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런데 어떤 구역은 한 사람 붙여놓으면 두 사람을 만들어요.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어떤 데는 열 명이 넘어갈 때 구역을 또 나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신약으로 잠깐 옮겨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2000년 속에 최고의 종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멋있는 목회를 한 사람이죠.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에서 14권을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사람,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정도 하나님의 능력 부어주셨냐면 손수건 앞치마만 갔다가 사람들이 갖다 얹어도 병이 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요. 가공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훌륭한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은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이 주변에 여러분들 같이 대단히 이 바울을 돕는 목회를 돕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갈라디아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바울은 병이 있어요. 몸에 평생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했죠. 이 가시, 제게 가시를 좀 뽑아주세요. 그랬더니 세 번을 성경은 간구를 했다 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은 안 돼 그러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노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너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바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은 만성 두통이 있었다는 학설이 있고 또 하나는 만성 안질이 있었다는 학설과 또 하나는 가장 유력한 학설 중에 하나가 간질병입니다. 가장 크게 서신 종인데 만약에 말이죠. 간질병이 들렸다면 이분은 시도 때도 없이 썰어서 꽈배기처럼 몸 뒤틀고 입에 거품 풀고 눈 돌아갑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주의 종이잖아요. 설교하다가 만약에 쓰러져서 거품, 입에 거품 품고 몸을 뒤턴다면 사람을 다 도망갑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만성 두통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4장 14절에 말하기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시험거리란 말입니다. 만성 두통인데 그게 시험거리일까요? 눈에 안질인데 그게 그렇게 시험거리일까요? 만약에 간질병이었다면 큰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육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것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성경이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버리지도 아니하고 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오직 나를 하나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해 주었대요. 성도들이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이 내가 될 때 참 부족한 것 같아. 참 저분 미련한 것 같아. 목사님이 참 어쩌면 저렇게 목회를 하실까. 그런데 내 눈이 그렇게 보이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주의 종은 절대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존경의 대상일 뿐이에요. 주의 종은 신이 아니에요. 실수도 많이 해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같이 관대하십시오. 사람들 볼 때 나를 보는 모습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딪히지 말고 흠을 보이거든 서로서로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회는 덮는 곳이지 덜추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어되 나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복을 얘기해요. 복.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내게 주었을 것이다.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이 필요하다면 눈까지 빼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 속에는 나는 이런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런 자랑스럽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제가 기록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신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7절, 18절, 19절, 20절, 그리고 27절, 28절, 29절. 한국 교회가 빨리 치유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 긍지를 느끼는 교회, 자부심을 갖는 이런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의 말씀 보면 성찬은 다지요. 근데 성찬은 뭘 말합니까?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예수님 피를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몸은 영생이라 했고 피를 마실 때는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죠. 여기 성찬 문제가 걸립니다. 주의 종하고요. 교회 안에 분쟁하고 다툼의 말이죠. 그리고 자꾸 선동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근데 그 모임이 어디에서 모이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분쟁하고 있다 했습니다. 싸운단 말이에요. 다툰단 말입니다. 큰 소리를 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파당을 짓는다 그래요. 네 편, 내 편 다 갈라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옳다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했습니다. 자꾸 선동하면 부추깁니다. 정의의 사도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의 질을 따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 똑같이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집에서 자기가 심판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나서지 않고 뒤에서 주동하고 있습니다. 선동을 시켜요. 조종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분쟁을 하거나 파당을 짓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 옳다고 자꾸 부추기는 이런 짓을 하면은 성경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나니. 먹으면 안 된답니다. 성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합당치 않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하면 죄 짓는 거예요. 뭘 하면? 교회에서 분쟁하고 교회에서 파당 짓고.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분쟁한 데는 다투고 싸우고 치고받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성찬하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먹고 마시라. 여기서 살피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주의 몸된 성전, 아니면 너는 가정에서 거기가 찬송가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너 가정이 분쟁하고 다투면 너는 성찬할 수 없다. 찢어댄다는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죄를 덮어주시러 오셨잖아. 근데 우린 죄를 덜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죄사함이 없어요. 내가 성찬은 참여하는데 교회 맨날 비방합니다. 교회 찢어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서요.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 성전된 하나님의 몸을 찢어놔버렸어. 갈기갈기 찢어놨어요. 완전 피멍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관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자녀관계 부모관계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리암이 친누나입니다. 그런데 모세 주의 종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 미리암한테 책임 물어요. 지금 내가 부부관계이기 전에 자녀와 부모 관계이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대단히 사랑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한 사람 보면 성전이야. 거기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다니까. 그런데 내가 방망이 지내놨어. 도끼질에 찢어놓고 찍어놨으면 상처란 상처 다 주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내 성전 하나 무너뜨렸구나. 말 조심해야 되고요. 서로서로 예의를 지켜야 돼. 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거기 하세요. 교회를 비방하지 맙시다. 거기 하세요. 주의 종 헐뜯지 맙시다. 다시 하세요. 성도들 말로 죽이지 맙시다. 한국교회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뭐 특별하게 내가 뭐 거창한 일을 해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덜 기도하고 긍정적이고 목사님께 아론훌처럼 다른 것을 못해도 가장 가까이에서 발붙들어 올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면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위에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여러분 가족 간에 항상 화목한 아름다운 하나가 되시는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